그러니까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이하진 정도 적당히 버리고 왔으면 나도 그렇게 귀찮은 일은 안 했어. 하진이 아이 지웠다고 거짓말하게 만든 것도 당신이군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우린 남들하고 달라. 간단하게 서로 손 놓고 헤어지기도 힘든 사이예요. 이하진하고 헤어진 이유가 나 때문인 거 알아봤자 돼지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혼 서류 못할 거 뻔히 아는데 협박해봤자. 혜린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혼 발표 미루겠습니다. 혜린이는 지금처럼 어머니가 키울 거고 당신은 일주일에 두 번, 아니 원한다면 세 번까지 방문 허용하죠. 미쳤어요? 진짜 이리 안 하자고? 정말로 당신 제정신이야? 엘키그룹 안주인으로 나만큼 어울리는 사람 당신도 못 찾아! 그래서 하겠다는 겁니다. 뭐요? 당신이 원하는 게 LK 회장 아내 자리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걸 뺏어갔으면 당신도 가장 원하는 걸 내놓아야지. 난 절대로 당신이 LK 회장 부인으로 살아가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당신도 다 이룰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명화재단이 LK에서 물러나면 당신도 끝낼 수 있어. 그런데도 이혼하겠다고요?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이하진하고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을 거야.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받아준 거라고요! 내가 평범한 삶을 원했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처럼 살길 바라진 않습니다. 당신 역시 후하긴 하네요. 공동재산 다 나한테 넘기고 후회 안 하겠어요? 그 정도 손해 안 보고서 당신하고 끝낼 수 있겠어요? 사인하세요. 난 절대로 이혼 안 해요. 난 그렇게 만들 겁니다. 마음대로 해봐요! 정우 씨, 만약 나 상처 주면서까지 헤어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요. 나한테 말해주면 안 돼요? 나 아프게 하려고 독한 말 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정우 씨 마음 아니까요. 그런데요, 진심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참 아프네요.
아저씨를 데이트했다며? 정우 아저씨는 안 들어와? 집 앞에서 또 헤어졌지? 지집에 정 없기는. 아, 빨리 들어오라고 해. 아니야,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갔어. 그래? 얼굴 좀 보여주고 가지. 오늘부터 사귀기로 한 거야? 그럼 첫날인 거네? 아니야, 아직. 급하게 연락 오는 데가 많아서 나중에 얘기하려고. 다시 만나면 그때. 그냥 확 사귀자고 해. 시집이가 왜 그렇게 뜸을 들여? 엄마, 이 원래 연애 전에 이렇게 밀당하는 거야. 잘했어. 여자가 먼저 사귀자고 하면 그거 은근히 무시당한다. 야, 넌 태훈이한테 네가 먼저 사귀자고 했다며? 누가 그래? 아저씨가 그래? 박 사장님이 그래? 누구든. 언니, 무슨 일 있어? 아휴, 있기는. 넌 젊은 애가 뭔 그런 장걱정이 많아. 언니한테만 그래. 태윤 씨는 내가 너무 무심하다고 불만인데. 언니, 태윤 씨 어때? 아, 뭐가? 아, 언니 보기엔 어떤가 해서. 왜 만나고 말을 안 해줘? 그 사람 꼭 만나야겠어? 언니 보기에 별로구나. 근데 계속 만나면 첫인상하고 많이 다른데. 귀여운 면도 있어? 별로는 아닌데 그래도 신중하자. 아직 깊은 마음은 아닌 거지? 내가 이만큼? 요만큼? 정도는 좋아해. 하진 씨하고는 정리한 거야? 괜찮아? 괜찮아 보여. 하진 씨 안 울더라. 나에 대해서 딱 그 정도 감정이었나. 뭐 다행이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너 말이야, 정우야. 너 괜찮냐고. 너 이렇게 마음 쓰는 사람 처음이잖아. 그렇게 뜯어말리더니 갑자기 왜 이래? 혜린이라는 애. 일하자, 누나.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거야.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 쉽게 마음 바꿀 사람이 아닌데. 엄마 병원 가보라니까. 이거 병원 가서 나올 두통 아니야. 어쩔 거예요? 형님이 아무리 안 된다고 밀어붙여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혼도장 받았어야죠. 아, 어쩌겠어. 30년 버티던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돌려. 나도 참 이번엔 이혼 하나 했는데 아까워서 원. 진짜 남의 애처럼 그러시기에요? 어디 그렇게만 해봐요! 진짜. 엄마! 어디가! 아, 사고 치지 말고 좀! 아버지 실망했어요. 엄마 평생 소원이 아버지랑 결혼인 거 잘 아시면서. 그게 나도 참 안타깝다니까. 이혼하겠다고 악을 쓰더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30년 버텼는데 이혼하려니 아까워서 그랬다. 왜? 형님 진짜 나 대충대충 보나 보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 이제 막 분간이 하는 애들아. 내가 이 집안에 있는 난이란 난 다 부셔버릴 거야. 형님이 좋아하는 건 모두 다 다 부시고 잘근잘근 밟아버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엄마 그만 좀 해. 그래! 부셔! 어디 부셔봐! 그래, 어디야, 붙자! 큰어머니! 아, 그래, 세게 나오시겠다? 내가 뭐 부수라면 못 부술 줄 알아? 내가 난이란 나는 게 죄를 다 뽑아버릴 거야! 엄마! 엄마! 아, 큰어머니, 이러면 안 돼요! 뭐야! 뭐야! 아, 큰어머니, 참으세요! 아이고, 비켜!
내가 못 참아. 왜? 미쳤어! 이거 한정판이라 이제 살 수도 없는 옷인데! 네가 내 화분 건들 때마다 난 네 옷 한 장씩 찢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난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큰어머니가 더 세구나.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어떻게 우리 애기. 요새 왜 이렇게 다른 일이 없어. 아니, 사람이 저렇게 바뀌려면 뭔가 큰일이 터진 건데 엄마도 모르지? 하긴 모르니까 당하네. 말이 돼? 내가 이 집안에 모르는 일이 어딨다고. 차덕배 그 인간한테 속은 건 저만 모르지. 아이고, 너도 참 맹탕이다. 내가 저런 걸 왜 평생 무서워했는지 원. 아휴. 하진아, 너 이건 뭐야? 위탁가져? 가훈이 위탁하게? 아, 너 언제까지 제 끼고 있을 거야? 목소리 낮춰, 애 듣겠다. 너 정말 가훈이 들을 생각이야? 이렇게는 안 되잖아. 방법을 찾아야지. 가훈이 양부만 만나면 해결된 문제인데 만나주질 않으니까. 너 결혼은 안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정우가 제일 좋다고 맞겠어? 왜 네 생각만 해? 엄마. 아니야. 아니긴, 정우가 보살도 아니고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낫겠다. 정우한테 빨리 서두르라고 해야지. 저러다가 진짜 생판 모르는 애 책임지게 생겼네. 아니, 왜 저런데 정말? 아픈가? 정우가 왜 연락이 안 되지? 비서통에서 메모 남겼던 이하진입니다. 전에 가훈이 데려가려고 하실 때 만난 사람입니다. 그때는 가훈이 양부인 줄도 모르고 실례를 저질렀네요. 지금 제가 가훈이 데리고 있어요. 가훈이 문제로 의논할 게 있으니 꼭 연락 주세요. 진짜 자기 아들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양부라. 장 대표를 진짜 양부로 알고 있네요. 만나서 빨리 해결하세요. 이하진이가 내 얼굴 모르는 거 확실하죠? 알면 그냥 있었을 것 같아요? 서둘러요. 나 더 기다릴 여유 없어요. 여기 김영숙 이사장 이중장부야. 이 양반이 요즘 꼼꼼하시지. 와, 요즘 세상에 이런 거 남기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쉽게 구할 수 없었을 텐데. 쉽게 못 구하지. 언젠가 내가 이사장 뒤통수 칠 때 써먹으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지. 이사장님 필체가 맞네요. 그래? 아, 필체도 알아? 제가 그 집에서 10년 살았습니다. 필체 정도는 알아보죠. 이거 명화재단 비리 장부인 거 알면은 검찰에서도 환장할 거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아이,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닌가. 아, 저게 저건 친구 아닌가. 정우가 순순히 믿고 봤던가요? 글쎄요. 내 보기엔 의심하든 눈치든데요? 쉽게 믿을 놈이 아니죠. 내 필체인 거 확인해도 아마 다른 방법으로 진짜인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럼 확인하도록 만들어주고 검찰에서 날 조사한다고 흘려주죠. 사람이 쫓기면 마음이 급해서
판단이 흐려지니까요. 하긴 사부님께서도 그렇게 당하셨죠? 차 맛이 참 좋네요. 맛있어요. 검찰 쪽에서 이사장 내사 중인 거 맞대. 이번에 명예재단 담당 검사 바뀌면서 조사 중인가 봐. 그런 거 이중장부가 폭탄이 되긴 하겠네. 넘기기만 하면 바로 조사 착수할 거래. 시작할 거야? 아니, 하나만.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시작하자. 도대체 뭘 확인하려고? 아저씨! 안 그래도 막 가려던 참인데 딱 맞게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우리 직원이 눈치 없이 들인 모양이네. 알아서 정리해. 사장님, 뭐 화난 일 있나? 우리 엄마가 좀 전해주래요. 아저씨 좋아하는 반찬만 담았다고. 언니한테 못 들었어? 우리 끝내기로 한 거. 네? 그만 가. 이렇게 보는 거 안 편하네.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 갑자기 이상하게 왜 그래요? 나 이래야 돼. 와, 아저씨 진짜 재수없다. 우리 언니 좋다고 먼저 쫓아다닌 사람 아저씨거든요? 근데 뭐예요? 아, 어쩐지. 그날 아저씨 만나고 온 날 언니 얼굴이 안 좋다 했어요. 됐어요. 다신 우리 언니 앞에 얼굴 들이밀지 마세요.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정우 아저씨? 언니랑 끝났다는데 진짜야? 정우 씨 만났어? 엄마가 연락 안 된다고 찾아가 버려서. 정우 씨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사정? 자기가 먼저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자기 마음 변하니까 사람 무섭게 눈앞에서 얼굴 바꾸네. 와, 나 진짜 아저씨 그런지 몰랐는데. 세연아 그만해. 응? 언니, 언니 분하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분한데? 이유가 있을 거야. 나 기다려주려고. 언니! 우리한테 그동안 한 거 생각해봐. 사람 갑자기 변하는 거 이유가 있어. 기다려주자. 정리되면 먼저 얘기해줄 거야. 아, 언니 이 상황에서 배신감 안 느껴? 어쩐 일이냐. 이 방 근처에도 못 오게 하더니.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사생활 존중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서운하셨어요? 혜린이 보느라 힘드시죠? 제가 약이라도...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냐? 없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고마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혜린이 일 감싸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랬냐? 난 네가 하도 당당해서 고마운 것도 모르는 줄 알았다. 어머니. 도윤이하고 어제 무슨 얘기 했냐? 네? 이혼 얘기 안 꺼내더냐? 아셨어요? 아시고도 가만히 있었다고요? 아니다. 몰랐어. 짐작만 했어. 어머니, 도윤 씨 지금 저하고 헤어져봤자 도윤 씨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놈이 그걸 모를까?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윤 씨 마음 좀 잡아주세요. 혜린의 미야. 네. 이건 도윤이하고 네 일이다. 그놈이 이혼하자고 하면 저도 다 생각이 있겠지. 난 더 이상 나서기 싫다. 뭐라고요? 넌 안 힘드냐? 난 힘들다. 아니요, 어머니. 전 힘들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절대 지치지도 힘들어하지도 않을 거예요. 네, 아버지. 지금 만나야 돼요.
사무실에서요. 이제 더 이상은 어머니가 나한테 필요 없네요. 이혼? 아니, 차 서방이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는 거야? 정말 할 심산이야? 아니면 그냥 해본 말인 거야? 진짜 이혼하라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아, 네 어머니 차 회장과 손잡고 있는데 이럴 때 이혼이라니. 그 사람 성격에 이거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만 의논하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말씀드려요. 어떻게든 정리하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아, 최근까지 네 일 감췄다고 그 사람 나도 의심하는 중이라. 그래도 어머니가 제일 믿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차 서방 아직도 그 여자 만나니? 이하진이요? 아니요. 회사 나간으로는 안 만나는 것 같아요. 끝났다는 거지. 그런데 왜 그렇게 이혼을 하려는 거야? 어차피 그 여자도 안 만나는 거면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여자를 건드려봐. 그럼 뭐든 차 서방 속을 알겠지. 네. 우리 이혼 절대 안 돼요. 뻔한 얘기 되풀이할 겁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바람피는 남편한테 너무 우아했죠? 백민희 씨. 계속 이혼하겠다고 고집 부려봐요. 힘들어지는 사람은 이하진이 될 테니까. 당신하고 이하진 사이 불륜으로 몰아붙일 수 있어. 나도 작은 어머니처럼 천박하게 굴어봐? 못해서 참은 줄 알아? 거기 어딥니까? 이하진 가게 앞이라면 어딘지 잘 알겠네. 백민희 씨. 아, 안 그래도 분풀이 상대가 필요했는데 마침 나오네요. 반갑기도 하지. 그만해! 이혼 취소할 거예요? 하진이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취소 안 하겠다는 거죠? 협상은 끝났어요. 이하진, 너 내 남편 차대훈하고 무슨 짓 했어? 뭐? 나! 뭐 하는 거야?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나 회사 그만둔 거 몰라? 회사가 문제가 아니잖아. 나 퇴사하고 도윤 씨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걸리적거려? 그건 당신 문제고 나한테 와서 당신 인생 상담까지 하지 마. 아무래도 넌 나하고는 같은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없는 악연인가 봐.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 네가 지금 건방 떠는 대가가 뭔지. 궁금하지 않은데? 아니, 넌 궁금할 거야. 미치도록 알고 싶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네, 아버님. 너 당장 회사로 들어와. 이 자식,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니들 이혼한다며? 곧 갈게요. 남기현. 지금부터 이하진 따라다녀. 이하진이 그 아이와 멀어지면 바로 장 대표한테 전화해. 오늘 이하진 아이 일 해결하라고 해.
누군데 안 받아? 하진 시어머니. 너 당분간 호텔 가 있을래? 저 집 식구들 돌아가면서 쫓아오면 너 많이 불편할 거 아니야. 그 엄마 성격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오늘이라도 쫓아오면 어쩌라고.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어. 넌 이사장 검찰 조사 받는 상황만 신경 써. 아,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아? 안 받으면 끊지. 정호가 계속 전화를 안 받네요. 무슨 일이 있나? 아이고, 아저씨 바쁜가 보지 뭐. 아, 그러고 보니 정호 아저씨 사람에 좀 문제 있어. 자기밖에 몰라. 엄마도 신경 끊어. 저놈 지지배가? 너 태연이랑 싸웠어? 왜 시비야? 아 몰라. 아 뭔데? 정호한테 일 생겼어? 아니 내가 아무래도 눈치가 이상하던데. 뭐야? 사장님 모른 척해요. 언니랑 정호 아저씨 끝났대요. 뭐? 아니 그럼 우리가 부탁한 건? 부탁이요? 뭐 부탁했어요? 어? 아, 아니 아무것도. 빨리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이거 할 만큼 큰일 났네. 뭐 정우가 하진이 아이 찾아주기만 기다릴 텐데. 좋았어요 아버님. 아니 이 자식 지금 이거 하는 얘기가 이게 뭐야? 이혼? 아니 니들이 이혼하냐? 네 이혼합니다. 아니 니들 모자 쌍으로 돌았어? 어? 아 갑자기 왜 다들 이혼이야? 왜? 네 엄마가 이혼 못하니까? 어? 너라도 이혼하래? 어머니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죄송해요 아버님. 이 사람하고 말다툼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해결해라 며느라. 아, 네 엄마하고 나 지금 중요한 일 진행 중이거든. 니들 이혼 어쩌고 나서는 거 아주 골치 아파. 저 이혼하려거든. 네 엄마하고 나 머리 터지게 싸울 때 그때 해. 그럼 내가 두 팔 벌려도 환영해 줄 테니까. 네 아버님. 전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기 싫습니다. 뭐? 장모님이 회장직이나 대표이사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사들 명단입니다. 그 자들 비리나 약점 전부 조사했으니 필요할 때 쓰세요. 차도윤 씨! 아 그래? 아, 네 장모 약점이면 언제든 챙겨두면 쓸 데가 많지. 더불어 회장님이 공금으로 사신 하와이 별장 문제도 제가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는 일 구경만 해주세요, 회장님. 저희 어머니 더 이상 괴롭힐 생각 마시고요. 나하고 얘기 좀 하죠. 아이고 일 터졌네 터졌어. 야 이혼하는 거 막는 거 쉽지 않겠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님한테 우리 어머니 약점까지 조사해서 넘길 수가 있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진이한테 찾아갑니까? 그 여자가 우리 이혼 원인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바닥을 보일 겁니까?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서로 바닥을 다 봐야 하는 게 이혼 아닌가? 그러죠. 서로 바닥을 보이죠. 그럼 나도 이제 당신 뒷조사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수술, 하진이 위장결혼, 아이 낙태했다는 거짓말. 그 배경 뒤에 전부 당신이 있다면 결국 그 정도로 끝내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당신이 하진이하고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차도윤! 뭘 하고 다니는지 나한테 들키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세요. 난 지금부터 상당히 치사해질 테니까.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당신하고 이혼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윤 씨. 협상 끝났습니다. 나가요.
진심이야. 어디까지 알아내려는 거야? 이러다 이하진 아이 내가 유괴한 것까지 알아내면... 이하진이 지금 외출 중입니다. 아이는 가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게 안에 있어요. 빨리 움직여요. 예, 알겠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지금부터 백민희 씨 뒷조사 시작하세요. 사모님 말입니까?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지금 백민희 씨가 부리는 사람이 누군지. 부리는 사람이요? 다 알아보세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보고하세요. 요새 살이 아주 통통하니 올랐네. 애들이라 그런가 먹는 대로 다 살러 가고. 하진이가 얼마나 챙겨 먹이는데요. 아니 하진이가 거두어서 그런가. 하진이 참 많이 닮았어. 그쵸. 아, 나 어쩐지 처음 볼 때부터 언니랑 닮았다 했다니까. 닮긴요. 닮았나? 아니 어서. 얘가 왜 이래? 어, 가훈아. 너 이 사람 알아? 누구세요? 저 아이 양부되는 사람입니다. 아이 데리러 왔습니다. 예? 가훈이 양부라고요? 그럼 가훈이 입양했다는 장영수 씨예요? 아 진짜요? 아니 뭐 못 믿겠는데. 아니 그래도 양부면 부모인데. 아니 저 애가 왜 피해? 저 서류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입양한 아이입니다. 응? 우리 언니가 계속 연락했는데 몰랐어요? 아저씨 만나서 가훈이 문제 해결하려고. 아, 세윤아 나서지 마. 아버지래잖아. 아 이거 저 증명서 좀 봅시다. 에? 야 세윤아. 에? 아이고요. 좀 뭐하나. 그 세상에 가짜가 많고 흉흉해서 말이죠.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소리. 네, 회사 앞에 왔어요. 아닙니다. 레시피와 포트폴리오도 가져왔는데요. 네, 그 사이 따로 준비한 메뉴들이어서요. 문자가 왔네? 언니, 가훈이 양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가훈이 데려가겠대. 내 사랑이 돈이 되어 내 심장에 못이 회장 아들? 이하진 아이 그대로 뒀다간 당신 끝까지 차두현한테 쫓겨다닐 거야.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 너 이상한 일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어디까지 얽혀있는 거야? 장영수 씨, 차두현입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혹시 예전에 우리 만난 적 있어요? 이상해. 전에도 하얀 발을 본 것 같은데. 아기. 아주 작은 아기.